자, 그리고 서울의 주간 아파트 동향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성동구,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. 서울이 0.24%가 상승을 했는데 성동구는 0.85%? 예, 요 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그래프가 좀 잘못된 것 같고 한 0.52% 요 부분들이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요 아마 요 수치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. 너무 높게 올라섰네요. 강남구가 0.28, 서초구가 0.4, 그다음 0.4. 0.4 대비했을 때 0.52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강남구와 서초구에 대한 그 가격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성동구 쪽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좀 좋고 주거 선호도가 높고 인접한 지역들로 매수세가 좀 몰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서울 대비했을 때 좀 높게 올라간 곳, 서울의 평균 대비했을 때 강남, 서초, 송파, 마포, 용산구는 서울의 평균보다 상회하는 그런 수치를 보였다. 그래서 서울의 주간 아파트 동향을 보더라도 향후에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이 지역들이 실거주와 함께 같이 들어가는 좀 안정적인 시세를 보는 곳입니다. 뭐 물론 이곳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투자 지역 같은 경우도 세부적으로 동단위로 또 분석을 해본다면 기회가 있는 지역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 도시와 경제 채널하고 함께 하신다면 또 다른 지역들 좀 그 엄선해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중에서도 요즘에 그 눈길을 끌었던 거, 강남 안에서도 역삼 럭키 같은 경우, 이 지역의 아파트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. 신고가 기록을 한 그 아파트가 역삼 럭키 아파트인데, 양재역하고 매봉역 인근에 있고요. 도곡공원이라는 공원이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뭐, 솔직히 그 강남 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지도를 보게 된다면 이 뭐 양재역이 있지만 한강변 주변으로 가는 곳들이 있죠. 뭐 반포 또는 강남구 안에서도 압구정동 그 하단 쪽으로 보면은 뭐 논현동이라든지 또는 역삼동들이 있는데 대비했을 때 이 도곡동 그 도곡 역삼 럭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다른 지역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. 그래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강남 안에서 상단부에 있는 강남 그 소위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태남권 태북권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. 테헤란을 기준으로 해서 태남인 태북인 이런 거 비교하듯이 그 테란노 상단 쪽으로 봤을 때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들, 그 다음에 테란노를 하단 쪽으로 봤을 때 주택가격이 테헤란 북쪽보다 낮은 수준의 곳이 태남 쪽이라고 보는데 그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고요. 그리고 아파트의 사용 승인을 보더라도 1995년 용적률 보면 248%이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그 기간이나 용적률은 조금 뭐 어떤 투자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아파트입니다. 그런데도 실제 뭐 가격이 상승한 구간이 좀 컸다라는 것은 세대수가 1,100세대에 가까운 그 세대수하고 주변의 공원과 강남권의 초고가의 아파트들이 즐비한 곳 대비했을 때 가성비가 좀 뛰어난 그리고 실거주적인 측면과 학군적인 수요를 가진 곳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요자 중심으로 역삼 럭키 아파트를 좀 바라봤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지역들 실수요자하고 이 하단 쪽으로는 많이 접근을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가격이 이제 상승한 그런 국면들을 맞이한 곳이 이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. 저희 사무실이 이 공동역 아래 그 마포에 사무실을 위치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이 지나가면서 보는 그런 곳인데 마포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10년 차 정도의 그 아파트가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신축은 아니거든요. 그거 대비했을 때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는 사용 승인일이 2021년입니다. 그러면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재건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아파트잖아요. 그리고 용적률 같은 경우가 251%면
뭐 재건축은 아예 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, 이 아파트가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보인 이유는 지금 신축이라는 그 프리미엄을 갖고 있어요. 그리고 공덕 1구역, 지금 마포 라체스 단지가 여기 들어오잖아요. 그 아파트가 최근 분양가들을 보니까 한 17억 정도 수준을 기록을 했거든요. 그런 뭐 시세 흐름, 그리고 이 공덕역이라는 곳이 업무 지역과의 그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을 갖춰서 세대수 1,700세대 정도에 되는 그 힘을 가지고 가격이 상승한 아파트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향후에 이 라체스가 들어온다라면 여기가 이제 선도하는 그런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왜냐하면 역세권이라는 게 쿼드러플 역세권을 갖고 있는 공덕역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역과의 좀 거리가 좀 멀고 최근 들어서 뭐 2호선에 대한 그 힘이 좀 약해진 편이긴 하거든요. 2호선 이대역하고의 인접한 그런 지역들. 그래도 이 마포 그랑자이를 비롯해서 이 지역이 마포자이 더 센트리치 뭐 이런 아파트들이 신축 아파트들로 형성이 된그 단지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가 신축의 프리미엄을 갖고 상승을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